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데, 녹화를 뜨나 싶어요. 같은 얘기인데. 색은요, 여러분은 풋으로만 색으로 해주세요. 전 빔이 좀안 좋아가지고 색을 좀잘 보이는 걸할 테니까 여러분은 하늘색 비슷한 거로요. 여기 보니까 스타,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스타 이렇게 해주세요. 스타 이렇게 해주시고요. 폰트체는 뭐 그냥 평범한 걸 하죠 뭐. 그냥 요런 거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전잘 보이라고 이런 걸 하는데 색깔 바꿔볼까? 약간 푸르스름한 거로 하면 좋은데, 빔이 좀 약이 따랐는지. 뭐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타자를 쳤어요. 그러시면요, 무브트를 누르세요. 무브트를 누르면 알트 드래 아이고 알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죠? 좋아요. 복사가 되어져, 그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까 봐요. 레이어 두 개를요. 레이어 두 개를 병합해 볼까 봐요. 레이어 두 개가 병합되면 레이어 성질이 비트맵으로 바뀌어 버려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를 누르고요. 쉬프트 누르고 나머지 하나를 누르면 블럭이 두 개가 잡혀요.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걸 블럭 잡혔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병합한다는 게 영어로 이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 뭐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M 글자가 들어가요. M에서 끝엔 또 E로 끝나요. 그래서 컨트롤 E예요. 컨트롤 E.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비트맵화가 됐어요. 레이어 썸네일을 보면요, 이미지화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필터를 써볼게요. 필터 위에 메뉴에서 필터. 거기서요, 알파벳 D, A, B, C, D예요. 디스톨트. 거기에서 뭐랄까요? R로 시작되는 리플 해볼까봐 리플 해볼게요. R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거 누를게요. 지금 빔이 좀잘안 보여서. 그러시면요, amount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amount만 좀 만져보셔도 되는데, 근데 밑에 또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파장이 이렇게 잔잔한 게 있고 와일드한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파도의 어떤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만져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OK 누르고 이제 보시면은 흔들리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합성하는 거 배웠거든요. 이 노말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성 있죠? 눌렀다 다시 이렇게 해서 파랗게 될때그 화살표 그 방향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져서 이게 뭐 이게 효과를 밑에 그 이미지랑 섞는 거죠. 섞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색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뭐다 이렇게 딱 집을기가 좀 그래요. 제거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라고요. 알파벳 O, OPQR 할때 O로 되는 걸 전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색깔 따라 달라요. 또 꼭꼭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만져보면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야.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